알겠습니다. 고세 보니엑스터 안녕하세요. 보니엑스터의 성우입니다. 저는 노래 어깨 피지컬 되게 했습니다. 좀더 단점 어깨 피지컬 긴 머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멋질 수 있는 무대 위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가타 인트로 때 대령 약간 아련한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번 탈출곡 목가타가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또 저희 제 친구들은 뭐 다른 수록곡이 뭐 크라잉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음악을 듣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 스스로도 활동을 하는 동시에 노래 연습도 계속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별을 경험하고 난 후의 감정들을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과 어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이넥스터만의 이별 노래라고 생각해주셨습니다.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보다 이미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 브릿지 파트에서 마지막 후렴구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마지막에 어떤 이별의 감정을 확 터뜨리는 구간이라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 could die for you 이제서야 아까운 것 같니 Why you selfish 네 이런 거 사랑이란 사랑이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것이 아닐까요? 아, 전 최근에 향을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디퓨저 같은 거를 방에 좀 놓았어요. 이별이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그런 씁쓸한 것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제가 KUG 엔터테인먼트 첫 오디션을 봤을 때 지코피님께서 오디션을 봐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좀 어깨도 조금 골격이 조금 넓고 하다 보니까 피디님이 직접 제 옆에 서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때 오 진짜 넓네 이러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놀라셨는데 아직도 좀 그때 기억이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너가 좋은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냥 성우 그 자체로 계속 남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분위기를 너무 잘 끌어올려주시고 저희만큼이나 정말 에너지가 강한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보이넥스터와 보이넥스터의 팬분들이 같이 몰려다니면은 아마 나라 하나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가수라는 꿈을 꾸게 해주셨던 선배님들 같이 뭔가 굉장히 어떤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뭔가 귀감이 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가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어떤 무대와 음악을 듣고 있고요. 아예 그냥 음악에 빠져들게 만들고 무대를 좋아지게 만든 거는 사실 뭐 마이클 잭슨이라던가 정말 여러 레전드이신 선배님들을 보면 성우야, 장원장님 항상 말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래야 너가 팬분들께 더욱더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 알았지? 그리고 게임도 오빠네? 알겠습니다. 야. 안녕. 저희 팬분용이 아직 없어가지고 애매해서 보이넥스터랑 400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데뷔 때부터 계속 팬분들이랑 약간 밈처럼 만든 게 400년만 같이 살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데뷔한 지 한 3개월 됐으니까 399년 하고도 네, 9개월 정도 됐네요.